안녕하세요. 프라이빗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험 설계를 의뢰를 하세요. 기존에 실손보험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암진단금이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혹은 입원이나 수술비 쪽으로 저한테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또한 지금 현재 가입된 게 많이 있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저한테 거품을 좀 빼달라고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증권 분석을 의뢰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진단비나 수술비나 입원비를 좀 더 가져가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단독 실손보험만 가입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단독 실손보험에서는 급여는 90%, 비급여는 80%가 보장이 되거든요. 입원 시에는. 통원 시에는 물론 25만원, 약값 5만원, 합의 3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솔직히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젊은 사람들은 만원에서 2만원, 연세 드신 분들은 3, 4만원 정도, 유병력자들이나 고혈압, 당뇨, 기존에 병력이 있었던 기왕력자 분들은 할증이 돼서 3, 4만원, 많게도 5, 6만원도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진단비나 수술비나 따로 그렇게 더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경제적 여력이 되시고 보험료 납입할 정도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입할 수 있는 부분에 경제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뭐 암보험 많이 가입하면 좋죠. 중복해서 가입이 되고 보장이 되니까요. 뇌혈관 수술비, 보험이란 건 하나, 두 개, 세 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많이 가입하시면 그만큼 많이 보상이 돼요. 물론 걸리시면요. 그런데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신 분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암진단금이나 뇌혈관이나 진단비 쪽 아니면은 갱신형으로 비갱신형으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망설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 영상을 왜 올리냐면요, 그런 분들한테 저 영업 안 해도 돼요. 저한테 연락 안 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무리하게 가입을 원하시는 거죠. 어떤 설계사들은 본인의 영업을 위해서 실손보험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본인 부담금 더 내셔야 돼요. 부족하니까 암진단금, 뇌혈관, 수술비 쪽, 그리고 입원비 더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 설계사 연락하지 마세요. 설계사들은 본인이 영업해서 어떤 실적에 맞춰서 급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셀링을 계속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실손보험만 있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 없어요. 왜 입원하면은 90% 급여, 급여에서 90% 보장이 되고 비급여에서 80% 보장이 되는데 본인 부담금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나라에서 암에 걸릴 때 90%, 95% 보장을 해주거든요. 5%, 10%밖에 안 내요. 그런데 설계사분들은 중대진단 걸리면 회사에서 업무를 못하고 한두 달 정도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암진단금을 두둑히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암보험, 수술비, 입원비, 보험 여력이 되면 많이 가입하고 싶겠죠. 그런데 보험료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 2만원, 2, 3만원대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단독 실손만 가입하시고요. 나중에 좀 여력이 되시면 암보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아니면 수습이나 아니면 후유장애 이런 쪽으로 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짜잘한 질병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뭔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